안녕하세요, 덕선입니다. 오늘은 쉘터 안에서 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에르젠 파이어 쉘터 네스트 시즌2를 보여드리겠습니다. TPU 창도 결합해서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별도 구매입니다. 색상은 웜 그레이, 블랙, 라이트 탄인데요, 저는 블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어 쉘터 구성품에는 쉘터, 플라이, 7075 듀랄룸이 볼트 2라인이고요, 팩 10개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파이어 쉘터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드 2라인을 조립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여기 폴드를 보시면 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쉘터 천장 부분에 맞게 휘어지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쉘터 천장 부분을 보시면 S자 모양 슬리브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펼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슬리브에 폴대를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폴대를 쉘터에 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각각의 네 군데에 있는 쉘터 하단 부분에 있는 고리를 폴대 안쪽에 넣으면서 자립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내면에 각각 두 개씩 있는 C클립도 세로 폴에 채워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면에 팩을 박아서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플라이도 한번 씌워볼게요. 플라이를 천장 슬리브 위로 펼쳐주시고요, 플라이 자체에 붙어있는 고무끈이 있습니다. 플라이 고무끈을 네 군데 하단 부분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실내 안쪽에 폴대 들어간 슬리브와 플라이에 붙어있는 버클도 채워주겠습니다. 총 4군데가 있고요. 바람이 좀 분다 싶으시면 가이라인도 잘 박아서 텐션도 적당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체 방법은 역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실내 공간에서 왔다 갔다도 해볼게요. 허리를 숙이지 않아서 편합니다. 팔을 뻗어서 공간감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체결한 플라이를 제거한 후에
에르젠 파이어 쉘터 네스트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단은 폴리 옥스포드 150 데니아이고요. 방수는 1000mm입니다. 출입문 쪽을 보시면 양쪽 두 군데가 있고요. 두 면이 오픈 구조의 메쉬가 기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면은 창문이 또 하나 있네요. 한쪽 면이 지퍼 오픈으로 완전 개방이 되어 왔다 갔다 다니기도 편하더라고요. 내부 공간성도 좋네요. 허리를 숙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도 가능하시고요. 하단 부분에 스커트 기장도 적당하고요. 이제 사이즈와 무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르젠 파이어 쉘터 네스트 시즌 2 사이즈는요, 가로 320, 세로 320, 높이 210cm고요. 무게는 약 7.5kg입니다. 에르젠 파이어 쉘터 네스트 시즌 2에 대한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해드리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풀라이를 제거하고 쉘터 안에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며 불멍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좋았고요. 또 향이 진한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처럼 사용을 해서 좋았습니다. 윈드스크린 역할도 잘해주는 것 같고요. 향들이 하늘로 향해서 빠져나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면이 지퍼로 완전 개방이 되어서 허리를 숙이지 않고 이동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아주 매력이 뿜뿜 넘치는 파이어 쉘터입니다. 아, 그리고 단점을 말하자면 바람에 조금 약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무섭게 부는 똥바람은 어느 쉘터도 약하다고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럴 땐 바람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 캠핑을 상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도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